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각자들 전도를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좀 불편하고 자신이 없고 또 겁이 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전도한 실적이 그렇게 없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애 가장 기뻤던 그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며 또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최대 기쁜 소식과 또 복된 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전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 최대 최고의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바로 성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모두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전도는 최대 봉사인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망 권세에 억눌린 생명을 구출하는 최대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도 전략과 집중 훈련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역사를 펴실 때 무엇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알고 또 함께 일할 동역자, 사역의 계승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시고 특별히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 명령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훈련의 목적과 추진력은 온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지상명령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직자나 모든 성도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최고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직자나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의 99%가 되는 평신도를 깨워서 세계 복음화의 막강한 군대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일꾼으로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파송받은 현장 선교사와
또 후원 선교사와 기도로 중보하는 최전방의 기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란 보낸다라는 파송의 의미이며 선교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선교기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좁은 의미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 문화권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나 선교나 영혼 구원의 복음 증거 목표는 같습니다. 선교는 성경 내용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있어서 그 중심 주제가 됩니다. 전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최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며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으로서 선교사와 전도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므로 사랑의 관건이 바로 전도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에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 이름을 주며 약한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을 때 그는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므로 전도는 인간 구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성 회복 운동이요 하나님 영광 운동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와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전도는 최대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요 나의 영적 성장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갚으며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일인 것입니다. 또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이나 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씀으로써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로 인생의 해답을 찾은 자들이었습니다. 선교 전략은 지도자들의 헌신과 평신도 군단의 선교 열정 두 가지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선교의 열정으로 개척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사에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신성 여부입니다. 중생의 체험 없이 복음의 확신이 있을 수 없고 복음의 근본 문제를 다룰 수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의식 부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무기력한 삶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변함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남에게 전도할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과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 것입니다. 교리적인 혼란과 목회자의 자질 문제,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순수성 상실과 명목부린 성도들, 무력한 성도가 바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요구에 관심을 기르지 못하고 인간들의 욕구와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 자신이나 교회가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으며 전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가 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한 부인이 스위팅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성경 암송도 잘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웃 자매에게 전도해 봤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고 스위튼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위튼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그것은 아마 부인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그 안타까움을 눈물로 회개하고 사랑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 지나기 전에 그녀의 이웃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개인 전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관계 중심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중심 전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족과 친지와 친구 등 자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방문 전도, 그리스도를 소개할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을 방문해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비유는 여섯 가지가 또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 낚는 어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다섯 번째는 추수하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친 부모의 비유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중심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펼칠 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소수의 12명 제자를 선택하시고 양육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전도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략이 첫 번째로 철저히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자부터 전도하라.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라.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희생 봉사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원 동역자를 찾아내라. 먼저 축복하고 칭찬하라. 불신자를 의지하지 말라. 삶에서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라. 인내하라.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종말 신앙의 긴박감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전도 목표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역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목표를 정한 대상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제거하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필요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충족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과 관계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화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된 선교사 헨리 드러몬드는 그가 만나는 원주민들, 특히 리빙스턴을 가까이 했던 원주민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리빙스턴의 평소 인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의 입에서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는 한 가지 일치된 대답이 나왔습니다. 리빙스턴이 검은 대륙을 복음할 수 있던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가 사랑의 동기여야 하듯이 전도 또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 전도는 자연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접촉점에 실패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전하면 준비가 안 된 상대에게 거부 반응이나 이질감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전도의 불발탄이 되기 쉽습니다.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점과 공감대를 찾아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며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서 제가 직장생활할 때 그 직장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해 사건에 경조 사건에 그걸 담당하는 상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느냐. 그분 말씀이 예를 들어 상갓집에 갔다 사고로 자기 회사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그 상갓집에 가면 이 사람은 가자마자 엎드려서 막 운댑니다. 우니까 그 상갓집 그 친척들도 저분이 우리 친척인가 왜 저렇게 우는가 왜 저렇게 슬피 우는가 그냥 한없이 한없이 슬피 울고서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슬픈 마음을 자기 진실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는데 그만큼 그 울면서 이제 상대의 그 마음에 그만큼 자기의 진정이 전해진 거죠. 그처럼 우리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을 같이 이해해 주려고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상의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복음 전도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의 그 상황은 아랑곳 없이 자기 혼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오면 복음 전도가 쉽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들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고
또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집이 굉장히 크고 뜰도 굉장히 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친구들이 가서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 집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뜰이 파크처럼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아, 집이 커서 청소하기가 힘들겠네요. 뒤뜰이 넓어서 잔디 깎으려면 얼마나 고생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말보다도 집주인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상처를 주는 그런 말만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 되는 친구가 다시는 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앙심이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첫째는 그분들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가깝게 접근을 하고 그분을 이해하면서 동정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주면서 그러고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구원 확신 여부를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이유로 내가 당신을 천국에 들여 보내줘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는 상대방의 구원 방법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옥토인지 복음의 토양을 지혜롭게 점검해서 적절히 대처하고 옥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품인 언어의 사용과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은 전도의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미소와 친절은 돈 안 드리고 베푸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기대와 공감을 형성하는 대화야만 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전도 대상의 단점에는 우선적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가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은 우선은 파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어느 누구도 다 장점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단점만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는 그분의 단점을 생각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을 확대시켜서 칭찬해주면 마음 문이 열리고 대화의 접촉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생활의 복과 교회의 자랑과 성도들의 자랑을 하면서 마음 문을 더욱 넓히고 넓혀진 옥토 같은 그 마음밭에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명의 운명을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식으로
그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 나의 선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처럼 죄와 사망을 나의 노력으로 얼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실로 생애 최고 생애 최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을 보시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러한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문제를 보상 없이 은혜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해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선물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적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생명과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천국 문, 나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죄를 등에 업고서 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뿐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뢰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믿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 문을 열고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전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